어쨌든 우리는 성의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올바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나 우리의 길을 꾸준히 갈 겁니다.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이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즉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직업 선택권이나 근무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의사로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충분한 소통과 협상이 부족했음이 명확한데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보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학과 전공의들을 품고 모든 조건을 포함한 완전한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있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 그 자체가 수술과 항암 등을 복전해 두고 있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는 의료 공백 현실이 참담함과 좌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2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질수 기회를 줍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되어서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이 있습니까?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되는 겁니다.